맞지. 와, 맛있겠네. 진짜. 진짜 근데 이게 몇 인분이에요? 1.6kg. 1.6kg라 그러네요. 1.6kg요? 예. 네. 뭐 푸파 시키려고 그런 거야, 랄프야? 이걸 다 좀 적당하게 좀 시키지. 이거 다 먹어요? 야, 나도 다 못 먹는 거를. 2인분이에요, 2인분이구나. 그래요. 자, 뼈찜닭으로 좀 했습니다. 했습니다. 뼈를 가운데다가 해야지. 좀 밑에다. 아, 아직도 높나 보다. 많이 높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흰 옷이라 좀 저기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빨면 되죠. 빨아도 안 돼요. 간장이나 저기 저거는 그래서. 아, 그래요? 항상 나 앞치마 하고 먹는데. 조심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먹방할게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방제를 살짝 바꾸고 가겠습니다. 방제. 코트야. 이게 뭐야? 응, 녹진의 회은. 와, 이거 진짜 부드럽다. 그냥 살이 이렇게 다 분리되네요? 찜닭 처음 먹어봐요? 아니요. 한번 되게, 예. 아, 근데, 프로네. 예. 오디오를 채우기 위해서. 좋습니다. 코트야. 우리 형 진심으로. 잘했어. 코트야. 여자야 맛없어? 왜 눈 안 모아? 왜 눈 안 모으냐고요?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 근데 약간의 살짝의 어떤 매콤함이 좀 있어서 좋네. 네. 오토로 시켰어. 맞아요. 맛있네. 근데 라이프님이 화면보다 훨씬 잘생기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연아 좋아해요? 에? 연아. 저보다 연아예요? 응. 아, 진짜? 네 살. 코트야. 근데 유빈님 지금 닭다리 드신 거예요? 미치셔서요? 왜요? 닭다리 예민한가요? 아니, 아니. 닭다리 예민하세요? 아니, 전혀요. 그래서 일부러 2인분 시키신 것 같은데요. 다리 4개 들어있어요, 여러분. 걱정. 아, 그래? 유빈님 대단하더라, 진짜. 왜요? 나는 유빈님이 그 생활력이 개쩌는 것 같아. 진짜. 생활이... 절대 자기 주변 사람 굶기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아. 뭔가 그런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여실히 보이더라고. 왜냐면 나는 퐁투데이 들어가서 자주 보니까. 네. 초반에 좀 보니까는 나는 항상 유빈이 뭐랄까, 목표예요. 지금 목단다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목표야, 목표인데. 네. 아니, 이번 달 초에 보니까 네. 너무 못 받는 거라서, 이 사람 무슨 일 있나? 왜 못 받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뭐 좀 그 최군이랑 그 뭐 네. 그런 거 한 거 같더라고. 저 뭐 크루 같은 거. 저요? 예. 네. 아니에요? 아니었는데. 아, 다른 유비님입니다. 미안합니다. 아, 유비가 두 명이야? 예, 예. 어떤 유비야? 뭐지? 그냥 유비야. 예. 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은? 예. 네. 아, 그래? 최군이 누군지 알죠? 예, 네, 최군 오빠 알죠. 아, 코트야. 이런 유비씨. 안 그래서 그분은 그냥 유비. 초반에 봤는데 네. 좀 격차가 너무 쉽게 따여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자주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최근에 풍에 목말라 있어서. 와, 올라가는 수치가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더라고. 그때 느꼈지. 와, 일마 진짜 오래 살아남겠다. BJ로서. 아니, 근데 잘 뽑아요, 진짜로. 근데 코트님이 방송을 훨씬 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훨씬 이거를 저랑 비교하실 그 데이터가 아닌데. 코트님은 다른 분이랑 비교를 하셔야죠. 나는 다른 사람 비교를 해야 된다? 네. 그럼 솔방 위주로 하고 있으면서 네.
누구랑 해야 되노? 근데 요즘은 이제 솔방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좀 힘들죠. 다 맞아. 어때면 우리들은 그거야. 진짜 저항군들이야. 대 엑셀 시대, 대 크루 시대의 저항군들이야. 진짜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진짜 진짜 잘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우리끼리 뭐 이렇게 뭐 좀 공감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늘 두 분 핑퐁이 너무 기대되네요. 키우 키우. 개동이는 일단 켜자만 합니다. 유빈도 화이팅. 아, 우리 개동이가 500개 너무 고마워. 우리 개동이. 감사합니다. 닉네임 너무 귀엽네요. 고맙다 개동스. 아, 500개를 한꺼번에. 고마워 개동아. 뽑기도 해요? 아니에요. 야, 자기만의 그 건조가 있네 진짜. 네, 저희는 방... 대단한 사람이네 진짜. 아,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코트님. 왜 영광이 아니에요? 아니 뽑기도 안 하지, 식대도 안 하지. 얼마나 이게 자기만의 그 건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힘들어질 때 사람들은 하나씩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유비님은 그런 게 없잖아. 내가 오죽하면은 예? 풍선이 안 터지면 이런 거 하겠습니까? 아, 이거 안 그래 저는 오늘 물어봤어요 시청자한테. 이게 뭐냐고. 아, 진짜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이렇게 쭉 보니까 요즘 이게 엄청 떠 있는 거예요, 노란색 판이. 이게 뭐지? 하고 저희 시청자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하려고요? 아니, 궁금해. 아니 식대를 왜 안 하시는 거임? 근데 식대 뽑기나 이런 거는요. 조금 그 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거지.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아, 왜냐면 식대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어, 야 저기 뭐 2차로 술이나 한잔 하자. 어, 우리 좀 뭐 좋은 데 가자. 아,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이제 그게 돌려서 돌려 하겠지. 이제 뭐 열혈들이 왜 쏘겠습니까? 사심 있어서 쏘는 거지. 정말 팬심으로 팬으로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난 딱 얘기할게. 유빈님 지금 몇 년 된 팬도 있겠지만. 네. 결혼하면은. 네. 잠깐만요. 아, 지금 젓가락으로 제 형이를. 아이 씨발 흰 옷인데. 아이 씨발 초면에 족 같은 행동 안 하시면 좋겠는데요. 아, 네 죄송해요. 아니, 젓가락 왜 이렇게 잡아갖고 뒤로 이렇게 쓰셔요 저를. 아니 이 형반 야무지네. 아이 흰 옷 조심합시다 서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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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얘기했죠? 난 유빈이 결혼하면은 네. 많이 아, 떠나 내가 봤을 때. 그 유빈이 뭐 철저하게 혼자니까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동질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보는 거지 사실. 아니 저도 공개 연애하고 나서 폭력 개 떨어졌었어요 진짜로. 공개 연애가 그렇다면서요?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도 약간 공개 연애를 이렇게 한다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는 진짜 쉽지 않지 않나요? 아, 그럼 인정 인정. 그쵸. 예. 특히 BJ들끼리는. 아, 맛있다. 아니 이게 좀 맛있네. 맛있네요. 보통 찜닭은 조금 다르네. 근데 안 짜세요? 뭐가요? 당면 안 짜요? 당면? 네. 그럼 당면을 물에 담가가지고 풀어가지고 먹어? 아니 시원한 사람이네 이 사람. 아니 어. 그거 아니고. 아니 지가 못 먹는다고 내가 뭐 되게 나쁜 거 먹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아, 짤까 봐. 저 서서 먹고 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의자를 그냥, 조금 바꿔줬어요. 네, 의자 앉은 키가 그게 있어가지고. 네, 앉은 키가 작아가지고. 아, 맛있네. 이 맛돌이네 맛돌이. 이거 잘 시켰다. 닭다리 지적하니까 닭 잘 안 먹는다고요? 누가요? 님이요. 저요? 예. 계속 닭 먹고 있었는데. 코트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방금까지 닭다리 뜯고 계셨는데? 네, 전 닭다리 지금 두 개 작살 냈고요. 네. 또 닭다리 찾고 계세요? 지금 닭다리 하나 드셨죠? 네. 그럼 나머지 하나의 닭다리는 찾겠습니다. 예, 네, 빨리 찾아야 돼. 아, 진짜 닭다리 좋아하시네요? 아, 그럼요. 닭다리가 제일 부드러운데. 난 서양 애들이 안 가. 퍽살 좋아하더만. 코트야. 방송 시작할 때 닉네임 코트 영향 있었다 없었다 대답이. 그런 거 없어? 없지 않았을까? 저는 내가 영종됐을 때 돌아왔다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었지. 근데 만들고 나서 내가 나중에 복귀하니까 왜 코트님 닉네임 써요?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예, 어그로가 엄청 왔었어요. 좀 약간, 그러니까 약간 되게 못된 어그로들. 맞아 맞아. 못된 어그로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을 그래도 아주 순화해서 잘하네. 유비님이 못된이라는 표현 쓰고. 그 뭐라고 해요 보통?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그러죠. 아, 싸가지 없는 새끼. 예. 그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아, 젓가락 먹었던 걸로 뒤적거렸다고? 아니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거를 집어서 먹을 뿐이지 이걸 갖다 쪽 빤 적이 없어요. 그게 더러운 거지. 저는 한 번도 이거 쪽 빤 적 없어요. 젓가락 안 빨았어요. 근데 코트 씨발 새끼가 안 되겠다. 나 이 개새끼. 이럴 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근데 약간 타격감이 있네. 아니 토트님이 타격감 물어가네. 아니 이 새끼들은 뭔가 여자만 있으면 존나 꼽죠. 아니 근데 약간 놀리고 싶게 반응을 하시네요. 그래요? 네, 저 같아도 저 채팅창에 있었으면 깠어요. 반응이 좋네. 라이프야 코치야. 집게 하나가 온나. 날 빨아줘. 타격감이 좋네요. 형은 약간 욕은 아닐 뿐이지 타격감 있는 일반 언어로 조져요. 아 맛있네. 아, 나 입 튀었다. 너무 맛있다. 야 찜닭이 미쳤네. 푹 고운 느낌이네. 아, 깊은 맛이 나네. 찜닭에서 깊은 맛 나기 힘든데. 그래요? 당면도 너무 맛있고. 네. 아, 근데 유빈이... 음식 가리시는 거 없으시죠 잘? 아유 나는 안 가리죠. 나는 다음에 진짜 그 몸이 증명해주고 있잖아 내 몸이. 아 그래도 가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 이건 이래서 안 먹고 저건 저래서 안 먹고. 여기 모가지 좀 드세요 이런 거 좀. 저는 모가지 주시는 거예요? 예? 아유 여기 얼마나 맛있는데 모가지 살이. 예, 좀 모가지 좀 드세요. 모가지 좀 드시고 예 고구매. 그 제가 킥복싱을 좀 했거든요. 고구매 좀 드시고. 예. 자 요즘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게스트 대접 정말 야무지게 한다. 아이 좋네. 코트야. 못 빨라먹는 동안 더 드시려고 역시 전략.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닭다리 찾고 계시는 거야. 안 나오네. 지금 닭다리 찾고 있어. 몇 개 먹었어요 닭다리? 하나 먹었어요. 와 그럼 하나네. 하나의 행방은 어디 간 거야? 코트야. 등치 있는 사람이 깨작거리는 게 더 보기 안 좋음. 맞아요. 근데 님들 보기 좋으라고 먹는 게 코트야. 아니라서요. 호황 네. 그러다가 어퍼컷 맞을 것 같아. 예. 아 이거 약간 닭으로 장난쳐놨네. 두 마리라고 해놓고 한 다리가, 마리 만들어뒀고 이랬나 보다. 다리가 하나가 없다. 한 그 한 마리 반 넣은 거야 이거. 근데 1.6kg면 한 그러니까, 마리 반 먹잖아. 키로 잰다는 거는 그거네. 에이 짜치네 정말. 아니 왜냐면 하나 찾아가고 드릴라 그랬거든 내가. 이렇게 목만 주시고 지금 보여요? 그거 진짜 귀한 이거, 살이에요. 그 닭에 하나밖에 없는 감자. 부위. 저 감자랑 아 고구마예요 그거. 아 고금 예 고구마. 네, 고구마랑 양상추. 그러면 그 여기 날개도 없는 거 같은데 있나? 아 날개는 아, 제가 이제 부서졌구나. 봉 예 봉은 제가 지금 다 세배 갔고요. 윙은 좀 있을 겁니다. 예, 알아서 잘 찾아보시고요. 네. 예. 맛있다. 다이어트 식단. 근데 약간 모든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시던데. 맞아요. 잘 먹더라고 내가. 원래 우리가 내일 낮에 먹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뭔가 너무 처음 만나는데 그냥 약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네. 방송을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본 적도 없는데 네. 갑자기 느닷없이 나가가지고 저 셀카봉 두고 다니면서 약간 좀 뭔가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이렇게 급하게 또 연락을 드려가지고
보게 됐는데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내일 뭔가 약간 어색했을 듯? 어색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밖에 있으면은 소통하기도 좀 야방 재밌지 않아요? 야방 나 야방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바이크 진짜로. 타시는 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인정. 그죠. 아. 야방이 재밌는 것보다 그냥 바이크 타시는 게 재밌죠. 근데 이걸 접목하니까 내 취미에다 이걸 접목하니까 너무 좋은 거지. 코트야. 기름감 나오지. 혹시 싱글이세요? 전번글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시지? 쥐약을 처먹었나? 마가짠 소리 났네. 신우야, 너 좀 뭐 신났니? 너 이 누나 마음에 드는구나. 아 근데 점점 맵네요. 그러니까 약간 맵사가네 진짜. 아 근데 그걸 준다고 그냥 목을 끝까지 먹고 있네. 근데 목 맛있어요. 저도 목 좋아요. 아 진짜로? 네. 아 근데 좀 약간 부드러운 살 좀 드리고 싶... 아 요거 좋다. 아 요거 아니네. 누나 이뻐요 해. 자 윙 봉은 내가 많이 먹었고 요것도 약간 먹을만한 살. 예. 코트야. 유빈님도 바이크 어울릴 듯. 아 유빈님은 차가 어울려. 오픈카 같은 거 싹 타고 그냥 바람 맞으면서. 아니 차 뭐 타요? 저 지플 랭글러 탑니다. 어? 진짜? 네. 나 오늘 지프 랭글러 그 라이딩 방송하면서 돌아가는 그 길에 네. 약간 무슨 색이지? 코랄블루? 약간 그런 느낌? 푸른색인데 청색인데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와 너무 이쁘더라고. 나는 지프를 보면서 전 빨간색 타요. 와 이쁘겠네. 네, 아 나중에 좀 태워주세요. 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고맙습니다. 트렁크에 태워드릴게요. 예? 놀란되시려고요? 지프 랭글러 야 이거 진짜 자기한테 잘 맞는 게 뭔지 알고 자기를 아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멋있다. 그냥 그 차가 너무 좋았어요. 코트야. 와 오프로드 관심이세요? 저 오프로드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 차는 코트야. 트렁크에 다 안 들어가요. 그 저거 뭐지? 온로드용까지 같이 돼 있는 이제 오버랜드용이거든요. 보통 루비콘 하시면은 이제 루비콘은 오프로드용만 돼 있는 거고. 제 건 온로드용까지 같이. 야, 뭐 차박도 가능하겠네. 네, 맞아요. 문 네 개 다 뗄 수 있고. 기가 막히다. 야, 지프 랭글러 타는 여자 정말 매력 있네. 코트야. 트렁크 키우 따로 진짜 취급해줄게 키우. 근데 바이크만 타세요? 예, 저 차를 별로 아니 운전도 할 줄 아는데 네. 재미가 없어. 이게 진짜 개방감과 바람 맞으면서 사는 이게 끊을 수가 없어. 이야! 이게 뭐예요? 2만 개 채웠다고. 아, 와. 와, 우리 다미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우리 다미아님께서 터프한 것 같은데 뽀삐 RPM 맛 좀 느껴볼래? 아이, 무서워서 못 타. 뽀삐가 뭐예요? 아, 내 거 바이크. 어, 제 동생 이름이 꽃삐인데. 코트야 방송 몇 년 하셨어요? 진짜 재밌다. 저 아. 4년 좀 넘었어요 지금. 재밌네. 맛있네요. 근데 랄프님은 식사 안 하세요? 좀 먹었습니다. 아, 맨날 코트님 혼자 드시고 계셔가지고. 같이 먹자 그래도 네. 혼자 먹는 게 더 낫대요. 왜냐면 코트님 자꾸 음식 욕심 부리니까요. 그렇지. 편하게 먹겠냐고요. 뭔 소리야. 코트야. 온 지 몇 분도 안 돼서 벌써 다 티가 났나 보네. 기웃기웃.
아니 우리 유빈님은 그러면 좀 오늘 뭐 네. 얼마나 받고 왔어요? 저요? 네. 만개 조금 안, 안 되게? 이쁜 매력 있네요. 미쳤다 진짜. 생활력 지린다. 근데 이 새벽대에 지금 저희 팬분들은 다 주무시는 시간이어가지고 다들 되게 아쉬운 시간대 저희 팬들은. 아 그래도 네. 등장하는 순간에 네. 유빈, 그러니까 참 급이급팬이라 그럴까요? 유빈님이 딱 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집에 처음 오니까 이렇게 네. 딱 선물도 가지고 오고, 응? 근데 원래 이렇게 참 경우가 밝아. 집 같은데 올 때는 빈손으로 그러니까, 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경우가 밝은데 오자마자 등장하자마자 유빈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팬분들도 너무 괜찮으신 젠틀하신 분들밖에 없으시네. 팬들을 참 잘 만났네. 팬들도 유빈님 참 잘 만났고. 맞아요. 진짜로. 저희 팬분들 진짜 너무 여지껏, 좋아요. 그러니까 여지껏 집에 왔던 사람들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 곧이야. 근데 누나 왜 자꾸 저요 해요 또 하겠지 저요? 아 저요 하는 거? 그거 이제 여자 종특이죠. 코트야. 코박이도 젠틀해. 어 근데 진짜 코박이들은 진짜 젠틀하시더라고. 리얼. 이제 리얼 코트니 그 팬. 그 저기 그 저거 돼 있는 애들. 네. 팬닉 돼 있는 애들. 네 맞아요 맞아요. 팬닉 돼 있으신 분들은 진짜 리얼 젠틀하세요. 어. 경험해봤어요. 응. 진짜로. 다른 방 가면 눈치 보여 착해진다고? 아이 그건 아니지. 다른 방 가서 왜 눈치를 보노? 코트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자야. 어서 오세요 남자분. 아 이거 맛 좋네. 이 밥에다 또 이렇게 또 국물에 먹어줘야 되거든요. 유빈님 팬분들도 드립도 어느 정도 갖추고 격식은 어느 정도 있나봐요. 원래 급이급 팬이거든요. 맞아요. 어딜 가든 잘 놀더라고요. 팬 관리 따로 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저희 팬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별로 힘들게 안 해요. 단 한 명도. 너무 짓궂은 사람들이 없다. 짓궂긴 나 놀리고 할 땐 짓궂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막 놀리고 막 코트님 막 타격감 때문에 막 놀리는 것처럼 저한테도 그러는데 아니 이거 밥에다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맛있었나 이게? 야 나 찜닭 나 좋아했네. 나 찜닭 좋아하네. 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싫어하는 거 있어요. 뭐요? 홍어요. 홍어 싫어해요. 그리고요? 그거 말고 없어요. 치드부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뭘 또 싫어하세요? 없어요. 아 그거 싫어요. 그 치즈 아이스크림? 치즈 아이스크림은 뭐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에 치즈 들어가 있는 건데 약간 네. 좀 이렇게 그 좀 뭐라 해야 될까? 치즈 들어가 있는데 약간 달면서도 치즈 냄새 살짝 나면서 되게 뻑뻑한 그 느낌? 뉴욕 치즈 케이크? 어 약간 그런 느낌? 그건 별로 안 좋아해요. 치즈를 안 좋아하세요? 치즈는 모짜렐라를 좋아하죠. 체다도 좋아하는데 체다는 이제 뭐 햄버거나 빵류에 들어가는 체다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모짜렐라 치즈는 그냥 언제나 호지만 그 특유의 냄새나는 그런 그 치즈가 이제 아이스크림에 박혀있거나 그런 거 설빙에서 빙수시키면 나오는 그 치즈 아 그거 진짜 싫어해. 예, 그거 나 진짜 싫어해. 정말 역겨워. 그걸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치즈 케이크 종류를 안 좋아하시네. 그렇죠. 그죠? 어 싫어요. 어. 아, 야, 밥을 말아 먹는데 이렇게 맛있네. 맞아. 치즈는 뜨겁게 먹어야 돼.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었어요. 뭐? 그 코트님 지금 방송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청자 때문에 멘탈이 나가본 적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채팅 하나에? 많죠. 그때 어떻게 하세요? 방송 종료하세요? 항상 늘이라고? 처음은 2012년도인가? 그때 아이폰 썼는데 아 우세요? 바닥에 던져버렸어. 아, 폰 깨지고 책상 왜요? 깨지고 안경 부셔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운 적도 있고 옷도 막 찢으시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짓이 되게 나만 손해보는 짓이란 거 이제 알았어. 제3자가 봤을 땐 별로 열받는 일도 아니야. 사실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근데 맞아. 괜히 그거에 내가 꼽혀갖고 그것 때문에 방종을 한다? 걔네들은 그렇게 나를 망쳐놓고 엄청 좋아하겠지. 맞아. 그걸 생각하니까 울분이 차더라고. 절대 방종 안 해요. 절대. 그냥 그 새끼 병신 만들고 말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커트님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뭔가 그런 아니 내가 잘못했을 때는 다들 잘못을 지적하죠. 그걸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지적해주겠죠. 풍이 안 터져서 빡정한 적도 있죠. 저는 약간 그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버킷리스트에 있어요. 빡종. 뭐, 빡종? 네. 빡종 해본 적 없구나. 네. 멋있다. 별로 열받질 않는구나. 약간 별로 그렇게 타격을 크게 안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존나 높아서 그래. 약간 그런 마인드가 저변에 깔려있는 거죠. 누가 공격을 해요? 하다가 지껄여봐. 넌 방구석에서 그렇게밖에 나한테 못하지? 하지만 나는 이미 승자인걸?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우월해. 약간 그런 마인드로 방송을 하니까 빡종할 일이 없는 거지. 그런가? 빡종을 하고 싶은 적은 있었는데 그거 그냥 좀 참아내면 삭혔구나. 네, 참아내면은 또 잘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몇천 명 앞에서 한번 먹잇감이 돼보면 아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오열할지도 몰라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데미지의 강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유빈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가끔씩 막 뜨내기 새끼들 막 기어들어와가지고 막 한마디 한마디 톡톡 내뱉는데 그런 걸로는 이제 멘탈이 안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몇천 명이 갑자기 막 공격을 하거나 그래버리면은 눈물 나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코트님은 보는 것보다 되게 여리신가 봐요. 저 여리죠. 눈이 울상이긴 해요. 눈물이 많을 것 같은 눈. 아 진짜요? 네. 제가 좀 눈물이 좀 많아 보여? 네, 눈물이 많을 것 같은 눈을 가졌어요. 순수하군요, 제가. 아니요, 순수. 닥치세요. 순수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 호영 방송 경력이 길다 보니까 초기 시청자들이랑 같이 성장한 시청자들도 많아요. 아니 순수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순수한 영혼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닥치세요. 제발 닥치세요. 순수하지 않은데. 야 이거 술이잖아요. 네 맞아요. 머루 와인이에요. 머루. 네. 야 머루 좋네. 사실 좀 와인에 좀 제가 좀 그 일각이 좀 있어요. 보르도산 와인 굉장히 좋아하고 로마네 꽁띠 같은 거 되게 어디서 들은 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그 와인은 아 좋네. 아 야 아주 좋아요. 요거 예 아주 좋습니다. 와인은 좀 드세요? 코트야 같이 한 잔 하셔야죠. 술병 가져와. 와인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못 먹어봤어요.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이름을 막. 예. 네. 뭐요? 와인 이름. 와인 이름? 아 와인, 아 와인. 어디서 들어? 보르도산 와인. 예. 오늘 나 쌈배 챙겨왔지? 쌈배가. 담배 안 피워요. 네 맞아요. 예, 네, 담배 안 피워 유빈님 담배 안 핍니다.
다미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랄프야 요거 살짝 치우자. 아 맛있게 잘 먹었네. 잘 먹었습니다. 식사가 아주 괜찮았다. 메뉴도 좋았고 맞죠? 네. 맞아요. 약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매콤하니 먹을만. 예, 들어오세요. 아이 맛 좋네. 오 이런 거 아주 잘 시켰어 랄프가. 이거. 아 유빈이. 네. 굉장히 짜리몽땅하세요. 아니. 아 쓰레퍼 신으셨네요. 설마 내가 벗어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짜리몽땅해요. 아 제가 예? 신을게요. 집에서 머리 감고 왔구나 유빈님. 아닌데요. 그럼 뭐 이게 샴푸 냄새 아니에요? 바로 왔는데. 아 샴푸 냄새 나는데? 예 머리가 원래 샴푸 냄새를. 약간 그 시트러스 향이 좀 나네. 그런가 봐요. 예. 그새 냄새를 맡으셨나요? 이 얘기를. 아니 냄새가 나는 걸 어떡합니까? 식사 끝났으니 디저트로 싸운 로마네 꽁띠 한 잔씩 드세요. 아, 제가 좀 보르도산 와인에 이렇게 잘 훈연된 까망베르 치즈와 함께 네. 예,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안주 슈바인 학센을 좀 준비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예. 뭔가 다 짬뽕된 것 같은데? 아니죠. 전 또 이런 것도 즐길 줄 아는 미식가이기 때문에 코트야. 누나 나루토 춤 잘 추시던데 너무 멋져요. 나루토 춤이 뭐예요? 아 족밥 춤이요. 족밥 춤? 아 이거? 띵띵띵 이거 이건가요? 아니요. 띵띵 이건가? 이게 뭐죠? 뭐죠? 그거 있잖아. 어 근데 이거 약간 딘, 족밥 춤 같긴 하다. 띠딘 이거 아닌가? 그거 아니야. 어 나 그거 거지 같던데 그거 그 춤. MZ에서 추는 춤 있잖아. 그 MZ 그 저거 나왔던 거. 쇼츠에 나오는 그 여자분 있잖아. 아 그거는 약간 요즘 클럽 춤. 아 그 족밥 춤 따로 있어요? 네 족밥 춤은 따로 있어요. 나루토 춤? 그 뭐야? 인 한번 맺어 보세요. 그게 족밥 춤이에요. 와 진짜 족밥 같아. 아니 지금 혹하게 그 자체인 사람한테 뭐라고요? 족밥 같다고요? 엘프야, 예? 쌈배한 저랑 쌈배한테 피우고 있습니다. 네. 예, 쌈배한테 야무지게 피울 테니까 잠깐 소통을 좀 하세요. 네. 햄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거 슬리퍼 세배 갔다. 채팅창이야. 내 거 슬리퍼 하나 갖고 갔고 온다. 아니 화장실 갈 거 아니야? 아니 여기서 한 대 피우려고. 저 캠을 조금 내리면은 어떨까요? 아 캠 내리기요? 네. 이거 오오오! 됐죠? 오 좋아! 네. 오! 야 그것도 할 줄 아네. 아 그럼요. 집에 있구나? 없어요. 써봤어요 근데. 욕실 저건데? 이거 쓸게요. 뭐 힘냈어요? 아니 일마 자기 거 다루는 거 마냥 장비를 아주 잘 다루네. 예. 방송 오래 하셨는데. 예 방송은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좀 저기가 있나 보네. 괜찮은데? 야 내 거 어딨어 담배 쌈배. 아 있구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송 냄새. 네. 방송 냄새 알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요? 골프야. 여기서 막 방구 끼고 그러세요? 와, 유빈님 만능충이네요. 아이 정도는 하셔 제가. 여러분. 자. 냄새가 웃기다고요? 저 안 웃고 싶어요. 여러분, 저 오늘 굉장히 세상 진지하고 싶거든요. 저 안 웃을래요. 네, 저 웃고 싶지 않아요. 코트야. 액체가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지 마세요. 지리기도 하세요? 더 하기 싫은데. 아니 근데 37살에 벌써 요실금이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병원 가셔야 되지 않을까? 코트야. 방송 냄새 맡은 역캠 모두 잘 됐습니다. 저는 안 맡고 잘 되는 최초의 역캠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저 O형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저 O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보통 코트. 가져온 술 다 먹기 전까지 못 가요. 아, 이거요? 이거 그러면 코트야. 코트님. 눈썹이 차서 엉덩이가 좀 도톰해요. 어, 코트님한테 일단 원샷 말씀드리고 문장도 달라고요. 장군 겹는데 기저귀도 차세요? 기저귀를 차는데 어떻게 여기에 지리지? 배 어떠냐고요? 배요? 코트야. 누나 누나 나 누나. 어, 오히려 좋아. 아, 뭐야? 헤헤. 뭐야? 코트야. 그래, 간본다. 코트가 왜 항상 여캠이랑 합방하면 잠시 나가는지 모르겠어? 뭐가요? 뭐가요? 아니, 방석에 어. 싸세요? 아, 그냥 저 앉아있으니까 이거 해봐. 약간 그런 거지. 얼굴이 완전히 그 발그레하네, 유비님이. 어? 우리 여러분들 월드컵 한번 해볼게요. 무슨 월드컵이요? 유빈님 말씀 잘하시니까 네. 예, 뭔가 좀 그런 그 이상형 월드컵 코트야. 같은 건데 근데 코트 형이랑 핑퐁 잘 맞아서 다 꿀잼이네요. 어, 근데 코트님 웬만한 분들이랑 다 핑퐁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소통 워낙 잘하셔서? 아, 완전 그냥 진짜 생 일반인 같은 애들도 이제 좀 BJ들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럴 때도 많아요. 뭔가 오. 대화가 너무 단답형으로 나오거나 아. 그러면 1대1 합방하기 힘든데 그럴 때 이제 뭐 똥꼬쇼를 하죠. 예. 아까 그런 족밥춤 같은 거 추시고 그 족밥춤 뭔지 모르겠네. 누나 영부인 닮았어. 족밥춤? 너무 이뻐. 족밥춤? 검색 한번 해봅시다. 아니 조 할 때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이거? 아니 밑에 거. 이거? 걔가 원작이에요. 나루토? 네. 어, 나루토 역할로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예. 잘하네. 띵띵당당하다 잘 추거든요. 아, 그걸 추세요? 아, 그럼요. 이거를 띵띵당당당. 네, 그걸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에이. 그러고요. 예. 뚱뚱땅땅. 자, 랄프 씨. 이거, 하나. 이거 어떠신가요? 상영 예. 월드컵이 뭐죠? 이게 이제 약간 토크력 좀 되는 그런 이제 게스트가 오면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오. 자, 오케이. 요거 16강으로 한번 가봅시다. 음모론 미스테리 귀신 혹시 귀신 믿어요? 믿어요. 귀신을 믿어요? 네. 귀신이 있다는 걸 믿어요. 본 적 있어요? 느낀 적은 있어요. 귀신은. 어떻게 느꼈어요? 말해봐요. 극장에서 나오는데. 예. 네.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요? 아니 아니요. 공연극장. 공연극장. 네. 예. 공연극장. 제가 근데 막내여가지고 뒷정리를 다 하고 마지막에 퇴근을 하는 중이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극장에서 이제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에 나간 사람이 이제 정문이 닫혀서 그 오퍼 쪽으로 올라가서 그 뒷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유연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 유연이에요? 네. 예. 제가 화장실까지 다 확인하고 불을 다 껐거든요. 네. 다 끄고 이제 무대에서 이제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유연아 이랬는데 제가 순간 뒤를 돌아보려다가 어? 아무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뒷꼭지에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진짜 막 식은땀 비오듯이 오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는 기독교라서 귀신이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갔어요. 그랬군요. 네. 안 믿으세요? 귀신 있다는 거?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 봤다고 하는 사람 특 항상 혼자 있음. 항상 어두운 데서 나타나. 대낮에 벌건 대낮에 절대 안 나타남. 아니 근데 진짜 나한테 느꼈는데. 흑인 귀신 보셨어요? 흑인 귀신이요? 보세요. 본 적이 없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가장 이 인종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인종이 바로 흑인이에요. 흑인들이 귀신이 뭘로 만들어집니까? 바로 한입니다. 한이 쌓여서
예? 한이 없어도 귀신이 될 수 있어요. 2승에서 이게 자아 실현을 못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한 때문에 네. 보통 귀신이 나온다. 네. 흑인 귀신 보셨냐고요? 아니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귀신은. 흑인 귀신이 아니 흑인 귀신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니 자꾸 그 얘기만 그러니까 어디서 찾으셨어요 동서고금은? 흑인 귀신을 봤다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네? 어디서 그 얘기를 찾으셔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는 아니 사실 흑인 귀신 본 적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용에. 그게 아니라요. 귀신이라는 게 이게 보면 항상 혼자 있을 때 대펄건 대낮에 절대 안 나오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사람들이 또 하고 많을 때 안 나와. 똑같은 얘기 또 그런 특징들을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특징들을 봤을 때 귀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태어나서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귀신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허상. 네. 네. 약간 공포심에 이제 의거해서 나온 것이다. 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제가 이 주제로 이제 다음에 이제 공방에서 이제 토론을 합니다. 코트야. 아 진짜요? 네. 지구는 자전하는데 지실 것 귀신이 같은데? 어떻게 떠 있어요? 그렇죠. 귀신 다리가 없다 그러죠. 아 그거는 지구가 자전한 속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중력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귀신이 지구가 도는 속도에 똑같이 맞춰서 귀신도 이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지평좌표계로 교정을 하셨죠? 귀신이라는 건 이제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아니 누가 귀신이 떠 있대요? 귀신이 보통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묘사가 네. 많이 돼요. 봤던 사람들의 의거에서는 네.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다리가 없다. 네. 뭐 혼자 나타난다. 네. 어? 뭐 거기서 이상한 귀신 영화만 보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현 씨한테도 왔던 그 귀신은 그러니까 아니 귀신을 표현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죠. 이제 먼저 올라갔던 네. 그 이제 지인이 유현이 왔나? 유현아 했는데 이제 가다가 어? 어떻게 아니라고요. 귀신이 뜨는 거 아니까?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셨으면 그 얘기가 아니라 야, 가자 그게 아니라 이랬겠죠. 위에 예. 있던 게 아니라 제 뒤에서 예. 소리가 났다고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셨네. 예 알겠습니다. 예 뒤에서 알고 보니까 지인이 불렀던 거였죠. 이현아 돌아보면 안 돼. 그게 나 죽을지도 몰라. 이게 무슨 토론이에요? 그쵸? 팩트죠? 이게 예, 무슨 토론이에요? 없으면, 얘기신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토론이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팩트죠.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면은 네. 본인이 굉장히 논리가 없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코트님도 다시 보세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해요. 아니고요. 코트는 똑같은 얘기만 계속해. 예. 자 음모론 미스테리 월드컵 한번 해볼게요. 네. 신 외계인설 지구 온난화 조작설이 있습니다. 신은 외계인이다. 이제 아무래도 좀 기독교를 믿으시니까 그런 건데 사실 저는 외계인을 믿거든요. 네. 저는 외계인도 믿는데요. 그럼 외계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외계인은 다른 행성에 뭐라도 있으면 외계인 아니에요? 다른 행성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인류를. 외계인은요? 외계인은 인류보다는 뭔가 설명 못하죠? 다른 생물, 다른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다른 거. 성경의 의거에서는 네.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과 네. 어둠을 만드시고 네. 예? 그리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약간 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다. 네. 예. 근데 외계인은 뭐냐고요? 외계인이요? 외계인도 그럼 결국 하나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만들어 놓고 그 행성들이 우리가 생기기 전에 생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하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기후 변화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자그마한 그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탄생한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이 이렇게 뭔가 좀 기본적인 틀을 좀 잡아놓고 그냥 관망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외계인도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인간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코트님은 신은 외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죠.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지구 좀 얘기 좀 길을 수 있는데 저는 할 말 없으시죠 지금? 아니요, 저는 상대방을 비하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좋은 태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할 말 예.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예,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예. 머리 굴러가는 소리 계속 들리는데요. 저는 지구 리셋설을 믿어요.
리셋이라고.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눈 두 개, 네. 코 코근형 두 개, 네. 입 하나, 귀에 귀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그 인간. 네. 왜 자꾸 시발 빡해요? 코트야. 예? 진지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 토론 태도가 아주 틀려 쳐먹은 사람이네. 아유, 웃겨서. 들어보세요. 아니, 되게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인간이라고 불리는 우리 존재가. 네. 이 진짜 토론 태도가 아주 좀, 아니 재밌게 네, 재밌게 듣고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낮은데 네. 그거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처음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발견이 되는데 네. 어떤 그냥 물건 하나 요런 것들 요런 네. 것들이 탄생 연도를 발견해내 그 측정해내는 탄소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탄소 측정기가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한 지표를 나타내는 예, 그 어떤 물체에 대한 그 역사를 증명해주는 기계예요. 네. 탄소 측정기로 어떤 사막에 떨어져 있는 볼트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탄소 측정기 검색해봤어. 네. 딱 봤더니 이게 몇 억 년 된 거야. 5억 년 전에 있던 나사 볼트 하나가 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5억 년 전이라고 하면 인간도 없던 시대인데 이게 뭐냐. 바로 지구는 계속 리셋이 된다. 우리 인간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들이 나중에는 사라지고 멸망하고 또 새로운 존재들이 지구에서 살아간다.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죠. 서버 초기화 같은 그런 느낌? 네. 게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빙성 있죠? 잘 모르겠어요. 예.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탄소 측정기가 거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불리는 존재 말고 이제 다음 지구에 지구를 쓸 지구의 그 주된 주인공들이 누굴지는 모르죠. 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신이 외계인이면 외계인이 이제 과학 시간에 비커에다가 네. 막 이렇게 시몬키 같은 거 좀 놓고 이렇게 좀 관찰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아주 그 아주 미세한 그런 네. 입자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주 작은 존재. 그러면 우주가 신은, 얼마나 광활합니까? 신은 외계인이면 지금 종교로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그 사람들이 믿는 게 다 외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세주 그러니까 그 인간이 저는 이제 사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저는 어떻게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에 공룡이 안 나와요.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약간 좀 이런 부분 저도 원래 사실 기독교였어요. 네.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알아요. 아직까지도 외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있었는데 이제 스무 살 때 제가 그 만물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손절했죠. 이제 종교라는 것은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외계인이 우리들을 만들었구나. 우리를 심었구나. 그리고 가끔씩 발견되는 UFO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검사는 그냥 보면서 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보는 검사를 거죠. 하는 거다? 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약간 관망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 뭔가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자라나고 있고 어떻게 얼마나 발전하고 있고 이런 걸 지켜본다.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시몬키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저희 시몬키를 보는 그렇죠. 것처럼 저희가 시몬키 같은 그렇죠.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왜 아직까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존재 자체를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결국은 외계인이란 얘기입니다. 외계인 이꼬르 신. 네? 외계인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신이다. 나는 이제 그래 생각을 하는 거죠. 외계인을 믿으시는구나. 그렇죠. 외계인설을 믿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형님 그거 아세요? 소행성이 몇 시간만 늦게 떨어져서도 대서양에 떨어져서 공룡이 멸종 안 하고 닥치세요. 네, 좀 너무 시끄럽고요. 그리고요. 네. 그 귀신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혹시 티라노 귀신 보셨나요? 이건 또 무슨 접근이죠? 공룡들이 봤을 수도 공룡들이 있죠. 공룡들이 무슨 티라노 귀신이 있어요. 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귀신이에요. 아까 방금은 공룡이 없다면서요. 흑인 귀신 보셨나요? 무슨 갑자기 티라노 귀신 보셨나요? 티라노 귀신 못 보셨죠? 아니 티라노 귀신이 아니 방금까지 공룡은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공룡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공룡 귀신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이제 인류가 그러니까 아주 그 백악기 아주 옛날에 그 주라기 시절 그 시절에 걔네들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요. 갑자기 행성이 이렇게 충돌되면서 지구가 멸망을 하고 그때 걔네들이 싹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예? 가만히 그냥 잘 살고 풀 뜯어먹고 자기들끼리 생태계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운석 충돌로 인해서 걔네들은 싹 다 전멸했어요. 그럼 지렁이 한이 귀신은? 한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지렁이 귀신, 달팽이 귀신, 개미 귀신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걔네,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걔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랑 지구 온난화 조작설은 뭡니까? 지구 온난화를 이제 조작했다. 조작을 한다. 저는 이제 뭐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신외계인설이 조금 더 와닿거든요. 지구 온난화를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거는 피부로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바로 예. 가겠습니다. 초능력자 실존설. 모나리자 미스테리. 초능력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귀엽네. 전 있다고 생각해요. 누나, 당장 강의실에서 나가주세요. 경청 자세가. 아 무슨 교수님이 있다고요? 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교수님이에요? 제가 교수예요. 보여주세요 네. 학사. 아니 박사까지 보여주세요. 석사 다. 제가 천문학을 전공했었어요 원래. 예. 초능력자 실존설. 초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염동도 염력도 있고 여러 가지. 염동이요. 예. 네. 저는 그 초능력이 네. 그러니까 사람은 뇌에 네. 그 1%도 안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뇌에 쓸 수 있는. 네 네. 그게 이 초능력자 실존설이랑 조금 맞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뇌가 결국은 100%가 다 발휘가 되면은 마치 영화 루시 마냥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요. 이미 과학계에서 검증이 됐어요. 뇌를 100%를 쓴다 그래도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네. 인간의 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뇌 능력을 100% 발휘한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과학적인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찾아보세요. 보여주세요. 찾아보세요. 네,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그 예전에 어떤 그 사람이 이제 100만 달러를 걸고 초능력을 입증시키면은 내가 당장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마술사라든지 뭐 유리겔라라든지 뭐 숟가락 갖다 구부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대거 출연했는데 결국은 다 사기로 다 밝혀졌어요. 예. 단 한 사람 빼고. 단 한 사람은 어떤 능력이었냐면은 원판 있잖아요. 그 CD 플 그 뭐죠? LP 판 있죠. LP판을 딱 보고 그게 무슨 음악인지 맞춰내는 거야. 그러니까 LP판에 아주 미세하게 이런 그 이제 균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바늘이 꽂아갖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음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원리가. 네. 근데 그거를 보고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달러 줄게 했는데 아니요. 사실 이건 초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발휘된 저의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이제 10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인간의 능력이란 본인이 느꼈을 때 아 이건 초능력이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예. 초능력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니까. 그럼 제가 지금 당장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거는 예, 지금 많은... 제가 그럼 당장 커피 마시는 능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 2천 명 가까이 이분들 다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럼 제가 새로운 초능력 어디야?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초능력. 자, 손가락으로 소리 난다. 압력을 이용한 초능력입니다. 어떠세요? 아니 그건 초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 그것도 아니 왜 그게 초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초능력과 초능력이 아닌 걸 어떻게 유비님이 구분해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것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소수 한 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과연 그냥 능력일까요? 이거 그냥 하는 건 능력 맞는데 초능력은 아니에요. 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초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니까. 네.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함. 그러면은
그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지구상에 몇몇 안 되면 그 사람 초능력자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약간 상대성이지 않을까요? 초능력이라는 건? 스투어 능력자 바로 돼볼게요. 띵동댕 조이조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다니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희찮아요. 이게 뭐예요? 김장훈 능력자예요. 아닌데. 김장훈 능력자인데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니 유빈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이게 초능력이라고 한다는 거는 인간이 갑자기 인간이 갑자기 막 진짜 한 10m 점프를 하거나 그 말이 안 되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초능력이죠.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 그러면요? 영화랑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어. 아니 점프를 이제 뭐 높이에 뛰거나 아니면은 막 갑자기 투명 인간이 되거나 그런 걸 초능력이라고 하는 거지 유빈님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건 영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영화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네요. 그럼 본인 생각에 초능력이 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 이 사람이랑 대화 진짜 안 통하네. 아니 진짜 아 진짜 말 진짜 우기네. 빡빡 우기네. 빡빡. 알겠습니다. 자 모나리자 미스테리는 무슨 얘기죠 랄프야? 모나리자 미스테리요?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예. 몸의 외계인 집설. 야 너무 깊게 들어간다. 그러게요. 저희 이게 뭐지? 초능력 바로 발휘할게요. 네? 이거 이 컨텐츠 바로 끝내는 초능력. 예예예. 아. 예. 노래하시죠. 네. 우리 아. 노래합시다. 아, 네네. 예? 지금 많이 피곤한 시간 아니에요? 원래. 맞아요. 예, 그렇죠. 원래 방송 끝나고 바로 주무세요? 아니요. 저 한 6시 7시까지는 작업실에서. 작업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작업실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방송하는 공간. 방송하는 공간? 네, 집에서 안 해요. 집에서 안 하고 그냥 공간 얻어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연습할 거 좀 연습하고 모니터하고 모니터?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방송했던 걸 다시 본다는 거죠? 네. 그 시간이 무슨 도움이 되죠? 그날 그날 약간 그 컨디션에 따른 이제 노래의 그 컨디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을 모니터링하면서 아 그러니까 듣는 거죠. 노래나 댄스나 이런 거를 자괴감 개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느껴지는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게 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래도 그 부분에서 좀 그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노래를 내가 진짜 그날 잘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와 오늘 미쳤다. 오늘 음정도 잘 맞고 오늘 고음 진짜 야무졌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는데 어이씨 뭐지?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 부를 때 그때의 느낌이랑 나중에 다시 볼 때 느낌이랑 너무 상이하게 다른 거지. 맞아요. 거기서 자기감 느껴져가지고 이제 그냥 막아버리거나 다시 보기를 예, 올리려고 했던 업로드 하기로 했던 예정이었던 걸 안 올려버리거나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저는 근데 창피해서 나한테 그, 보여주기 너무 창피해서 다시 보기를 안 남기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걸 삭제하진 않으니까 모니터링을 꼭 해봐요. 그러니까 야 내 자신을 모니터링한다.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자라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이게 제가 부르는 거랑 커튼님 말대로 나 오늘 이 노래는 좀 괜찮게 부른 것 같은데 하루에 노래를 기본적으로 14곡 이상을 하니까 이 노래 잘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내가 이어폰을 끼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빼고 그냥 이렇게 스피커로 들었을 때 사람들한테 송출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들었을 때 뭔가 뭐 이제 내가 불렀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다르다거나 하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야 뭔가 그래도 더 나중에 발전 있지 않을까. 그죠. 발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긴 약간 버릇이에요 모니터는. 완전 프로마인드네. 네, 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해놓고 노래 부르 시켰는데 노래 좋고 지금은 어떡해요? 아 근데 이제 새벽 네. 시간이어서 제가 목이 한창 잠길 시간이어서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쁘게 그냥 들어주시고 또 개인 방송 오셔서 들어주시면 음악에 프라이드가 있네 확실히. 유빈님은 진짜 천성 음악인이야. 나는 음악 변절자야. 예. 음악보다는 인기와 돈과 어떤 유명세와 그런 걸 택한 예 때묻지 않은 이게 유빈님 아주 좀 멋있네요 진짜. 예 그럼 노래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네. 예? 좋아요.
자, 노래를 한번 좀 세팅을 한번 싹 해보죠. 유비님이 네. 내가 봤을 때 저기 딱 앉아갖고 살짝 그 네. 바 의자에 살짝 앉아가지고 부르는 게 조금 더 깐지날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이거 살짝 좀 뒤로 치웁시다. 그걸 왼쪽으로 끼우고. 그래요. 나랑 이제 자리를 좀 바꾸시죠. 예. 아 네. 예, 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화장실 나는. 예, 갔다 오세요. 흑인 귀신 조심하세요. 네. 왔을 때. 자, 느끼면 말씀드릴게요. 곱등이 귀신 조심하시고요. 토론이 안 되네. 좀 멍충한 거 아니야? 아, 형이 너무 형이 너무 유식한 거. 내가 아까 내가 그 저분보다 아주 그렇죠. 높은 차원의 지능을 월등하기 때문에 거야. 이제 하등 생물로밖에 안 보이는 거네요. 하등 생물은 심했다. 아, 네. 이 미친 놈 아니야? 예. 네. 네. 이 토론이 되려면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지식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가운데 놓고. 누나 수신. 근데 여러분들 귀신이 뭐가 중요해요? 사후 세계가 뭐가 중요해요? 아, 근데 사후 세계는 좀 궁금하긴 하다. 무슨 생각일지. 예. 아무래도 좀 기독교에 기반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겠지. 예, 그지 않아요? 자, 그래, 그 비하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우리랑 결이 이제 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안 통한다 그래서 예 상대방을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예 안타까운 거죠. 예 아 음질 좋네. 야. 예 SM7B라는 그 마이클 잭슨이 썼던 그 마이크입니다. 예. 미메마모무 미메마메 미메마메무 미메마메 미메마모무 미메마모무 미메마메 미메마모무 미메마메 미메마모무 미메마모무 미메마메 미메마메무 미메마메 미메마메무 이에아 뇸뇸뇸뇸뇸 이에아 뇸뇸뇸뇸뇸 이에아 뇸뇸뇸뇸뇸 이이아 머리카락 귀신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닥치세요. 무슨 화장실에 머리카락이 저렇게 많아요? 아 랄프 씨가 그 흘린 머리카락입니다. 저 화장실은 제가 쓰지 않습니다. 아 예 모량이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